안녕하십니까. 아, 지금까지 어음습표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셨는데, 아, 이번 주에는 이전자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자음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IMF 이후에 이 어음 제도의 폐해 때문에 어음을 폐지하려는 그러한 논의가 강하게 논의된 시기에, 각종 이제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각종 전자화 되기 때문에 이 어음도 약 전자적으로 하느자라고 해서 일각에서는 이 전자음이 법이 도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폐지하자는 논의와 전자음을 도입함으로써 더 투명하게 어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양측의 대립 속에서 재정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심하게 다투어졌으나 결국은 입법에 대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배워오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전자음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전자음은 우리가 저기 약소음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음 배운 것 중에 환음, 약소음, 수표 이렇게 썼는데, 전자음은 이 약소음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어음법의 이론이 전자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대부분은 전자음법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시피, 이 전자음법의 내용이, 전자법 내용에 이 약소음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유통되다 보니까 약간 그에 관한 특수한 정합 내용이 있는 것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오신 그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해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만 IT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그냥 그 개념 정도만 가볍게 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음 제도는 우리 IMF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어음이 연쇄부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환음을 예를 들게 되면, 배설을 예를 들면 A한테 B가 약소음을 발행을 하고 이 B는 다시 C, D, E, F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Z까지 와서 Z가 약소음이기 때문에 발행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죠. 이러한 경우에, 자, 이게 부도나면 거꾸로 뭘 행사하죠? 소구권. 소구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개인이면 괜찮지만 기업이다 보면은,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이 무너지면 이 사람도 무너지고 이 사람도 무너지고 이 사람도 무너지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 부도가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어음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현금으로 주고받고 해야 되겠다. 적어도 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금에 준하는 여러 가지의 기업 간의 결제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논의가 되었던 게 이제 기업 간의 이 결제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음 대신에 어음의 신용 기능, 이러한 기능을 좀더 약화시키고, 기업들 간의 거래를 좀더 현금으로 가깝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급이 보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도날 가능성을 줄여주자라고 하는 제도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도들은 구매자금 금융, 기업 구매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라든가, 기업 구매 전용 카드라든가, 전자외상 매출 채권 또는 전자채권,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이 되어서 이것이 기존의 어음 대신에 이러한 새로운 지급결제, 기업 간의 B2B 간의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2B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자상거래에서 보통 이제 B2B라는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주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투 대신에 알파벳 써서 B2B라고 하는 것은 기업 대 기, 사업 대 사업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기업 대 기업. B2C는 뭘까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투 컨슈머. 그래서 기업 대 일반 소매자 간의 거래 관계. 이것을 B2C, B2B는 기업 대 기업. 그래서 기업 간 결제 제도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제도들이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음의 폐해를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였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안법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쭉 시행돼, 어떻게 해서 제정되었는가 경과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민주당에서 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급교체제도를 여러 가지 다변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이 전자음에 관한 내용이 출발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어찌됐든 통과를 되는데, 이 전자음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눠가지고 도입에 대해서 격론하게 논쟁이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입장은 뭐냐면 재경부 쪽에서 많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주로 국가기관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연쇄 부도가 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될 수 있으면 부도를 안 내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바랬던 거죠. 그래서 바랬던 반면에 긍정적인 입장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학계라든가 그게 아무리 폐해가 있다 할지라도 엄연하게 국제에서 쓰고 있는 그런 한 제도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라는 출발에서 이거를 찬성을 오히려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견해가 나뉘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전자음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약소음만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소음만 해당되고 환음이라든가 수표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자,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에 우리가 자 발행인이 수취인한테 비자한테 약소금을 발행하면서 내가 언제 예컨대 90일 뒤에 1억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행을 하면 B는 C, D 이렇게 계속 전전 유통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당사자 간에 어음을 발행하고 종이를 발행하는 거죠. 발행해서 김영란에 딱 해서 주고 B는 이것을 어음 뒷면에다가 이렇게 배서 B, C, C, D 이렇게 쭉 연이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죠? 배서 연속의 정합성 여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면에 해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이 그 관리 전자음 관리 기관을 하나 두고서 자 A가 컴퓨터적으로 전자적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B한테 보내줍니다. B는 다시 C한테 이걸 통해서 다시 보내줍니다. C는 이걸 갖다 와서 다시 D한테 보내주고 D는 다시 갔다 와서 E한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기관이 전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상으로 네트워크상으로 이러한 전자음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그래서 만기에 지급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 전자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기존에는 뭐냐면 자 전자음은 문서였죠. 문서 종이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저기 일반음은 종이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음은 종이가 없잖아요. 보이는 형태의 종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말하냐면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파일이죠. 그래서 파일을 열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가 일반 서면과 같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만 이 전자문서에 하는 법률 행위들이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전자 서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서면에다가 플러스 서명을 했죠. 근데 전자 문서에다는 뭘 할까요? 전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여러분들이 도를 타줄 때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김영란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명도 하죠. 그러한 것을 대체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전자자금 이체, 즉 자금 이체할 때 어떻게 하죠? 공인인증서를 쓰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걸로 부여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된 게 1999년도 7월 1일자에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이러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문서로서 그리고 서명 내지 기명날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대에 의해서 이 전자음도 이러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전자음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전자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시고요. 그다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정보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음의 법적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전자증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 어음법 처음에 공부할 때 유가증권을 했습니다. 유가증권은 서면이라고 그랬죠. 서면에 일정한 행위를 해서 그것을 권리를 전전유통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전자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증권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음을 개인적으로 주고받을 때는 계속 개인간에 유통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기술로 인해서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질서가 경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관리해주고 복제가 안 되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안 장치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어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보다 전자어음 관리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신용도라든가 기술적인 요건, 그 다음에 인적인 불화가 갖춰져 있는지, 자본적인 요건은 갖춰져 있는지, 기술 보안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을 받아가지고 이 법무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만 이 전자음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전자음 관리기관의 지정 요건에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 법인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법인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이 해커를 한다든지 해킹으로부터 이 기술적으로 보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설이라든가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어서 그것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자음 관리기관에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업으로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전자음 관리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전자음을 관리해주는 기관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업으로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음 행위의 전자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어음 행위가 뭐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보증이 배서가 있었죠. 배서에 의해서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음 참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어음 행위, 그 다음에 소구, 그 다음에 소구제는 뭐가 있었죠? 지급 제시. 다시 순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처음에 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 A가 B한테 줍니다. 이게 뭐죠? 발행을 하면, 자, B는 수취인죠? 수취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C한테 넘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배서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A나든가 B, C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뭐죠? 보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음 보증. 그러면 C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F까지 왔을 때 이 사람이 다시 A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지급 제시를 해야 된다. 지급 제시를 해서 지급 거절이 되면 여기다 뭐죠? 지급 거절 증서를 써서 어떻게 되죠? 이것을 뭘 해야 되죠? 소고를 했습니다. 자, 소고를 한 F는 어떻게 다시 전자한테 뭘 한다? 재소고를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어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음법이 어떻게 되는데 다만 발행, 보증, 그래서 이런 전부 어음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전자적으로 한다. 즉 전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컴퓨터에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전자음을 발행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음관리기관에다가 자 내가 전자음을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이 전자음 발행기관에다가 자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발행한지 그다음에 발행받는 사람이 적격자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해서 이제 발행을 허가받겠죠. 그래서 전자음 관리기관에다가 자기가 전자음을 발행관리업자로 등록을 발행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제 그걸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하는 거죠. 그러면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어음을 무조건 발행해라. 그래 너 발행해라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해주게 되면 나중에 어음이 변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부도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의 전자음 관리기관의 발행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근데 거리정지 처분을 받았다든지 그렇죠? 그러한 경우는 당연히 그 사람의 신용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거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에라든가 시행령에 또는 기타 어음법에 위반된을 행위한 자, 그 다음에 신용을 훼손하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음 관리기관이 발행을 하겠다는 사람을 노할 수 있다. 즉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표를 어음이라든가 수표를 현물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릿속에서만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전자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셨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이 전자음법에 관한 내용을 업무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가서 이게 일을 할 때 그 이 전자어음에 관한 이 한국 슈퍼체크 이 여기서 이 자료를 얻어서 이 자료를 그때 강의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시고요. 일단 이거 보시면 잘 돼 있는데 자 전자음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그 당좌 예금 거래 약정을 해서 전자음 발행을 하고 배설하고 보증 지급 완료 지급 제시 지급 완료 지급 거절 소구
그 다음에 어음반응 이런 내용 순서로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자 처음에 전자음 이용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거래은행에다가 당좌 약정을 체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당좌계좌는 말 이제 잘 아실 텐데 이제 우리 수표 같은 경우에 거래를 하려면 은행에다가 당좌계좌를 든다. 두 번째 전자음 관리기관에 자 내가 전자 앞으로 전자음을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음 관리기관에 관해서는 어떻게 된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그래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 회사여야 되고 그다음에 인적 시설 뭐 물적 시설 뭐다 갖춰야 된다. 재정적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을 배웠고요. 한번 여기서 보시죠. 자,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김승규 장관이었는데 자, 상호를 법무부로 하고 성명을 이제 발급 사용자 등록을 한 거죠. 이제 앞으로 이 김승규 장관이 이제 앞으로 이 전자음을 발행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관리기관에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주소, 핸드폰, 전화번호, 이메일 쫙 나오죠. 그래서 고유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용자 등록이 완료를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발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자음 발행할 때 우리가 이미 어음에서 뭘 배웠었죠? 절대적, 즉 필요적, 절대적 기재사항 또 뭐가 있었죠? 상대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이건 좀 유익적 기재사항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무익적 기재사항 기재해봤자 아무 효력이 없는 거세 번째 유해적 기재사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의 중에서 이 전자음도 무엇에 관한 것이다? 약속음을 전자한 것이다. 그래서 어음에 관한 필요 기재사항을 이렇게 어음법에 있는 내용을 다 하는데 여기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이걸 필요 기재사항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전자어음을 발행하려고 하면 어음의 필요 기재사항 이러이러한 사항도 역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전자음도 결국 뭐다? 어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야 될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다 전자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자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도 있어야 되고 전자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의 고유 정보.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자의 고유 정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번호 같은 게다 들어간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발행인이 전자음에 공인전자 서명을 한 경우, 여러분들 공인인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서명기명단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인이 타인이라든가 대리인에게 전자음을 수신할 처리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는 그때 입력이 된 경우에 수신된 것을 본다. 뭐 이러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발행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또 일반 약속음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지음은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지음은 우리가 일반 어음법에서는 가능했었는데, 일반 어음법상에 백지음은 발행이 가능했으나, 전자음에서는 백지음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 점,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행을 하는 특징이 뭐냐면 발행자가 이제 전자음기관에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보를 합니다. 수취인한테. 그러면 자 내가 너한테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이제 네가 수취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어음의 발행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전자음의 발행 금액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발행일이 2005년 1월 31일, 수취인 성명은 최홍건 위원장, 이로 되어 있고, 수취인 고유 정보가 또 나옵니다. 지급일은 2005년 3월 23일 날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자음 발행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수취인은 자기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취인은 이 수취인한테 문자를 쏴줍니다. 그래서 발행인 김승규 장관, 수취인 최홍건 위원장 해가지고 이렇게 발행 금액 얼마, 그래서 전자음 발행 통보 이렇게 해서 문자로 그 수취인 핸드폰에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취인은 이제 자기한테 발행된 사실 알겠죠? 그래서 수취인이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약속음이 이제 우리가 타이핑해서 정보 만드는데 이제 약속음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금 얼마? 아까 1천만 원이었죠? 자, 최홍건 위원장 귀하하니까 이 사람이 뭘까요? 수취인이 되겠죠. 자, 이건 뭘까요? 약속음을 표시하는 문구겠죠. 어음을 표시하는 문구. 그다음에 발행인 나오죠. 그다음에 발행인 고유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는 수취인 고유 정보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 보면 발행일, 뭐 지급길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상에서 여러분들이 약소금 형태를 볼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자음의 의와 이 전자음의 발행 단계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종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음 행위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자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자음 관리기관이 있고, 전자음 관리기관에 등록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수취인한테 발행을 하게 됨으로써 전자음 행위가 효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락은 같은데 다만 IT 기술이 접목이 된 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어음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